지난주 CJB 8뉴스에서는 제천 화재 참사 1주기를 맞아 사고 이유를 짚어보는 집중 취재를 방송했습니다. 취재를 한 이태현 기자는 꼭 1년이 지난 참사 현장은 철제 펜스만 설치됐을 뿐 도로는 차량들로 꽉 차 있고 지금도 그날처럼 소방차의 진입이 어렵지만 주정차 금지 구역이 아니어서 단속조차 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더욱이 충청북도 소방본부가 도내 화재 취약 시설을 점검한 결과 대형 참사를 부를 만한 중대한 위반 사항이 무려 560건에 달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참사 이후에도 우리에게 노출된 위험은 1년 전이나 다를 게 없어 보였습니다. 여기에다 유족들의 분노는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내용도 다뤘습니다. 시시비비를 따지고 책임을 묻는 일은 흐지부지됐고 유족들은 위로금을 미끼로 책임 규명을 맡고 있다며 보상 협상을 중단했습니다. 유족들은 1년이 지났지만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고 참사는 지금도 진행형이라고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지난 1년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우리는 어떤 노력과 변화를 경험했습니까? 강릉 펜션 사고로 학생들이 또 목숨을 잃었습니다. 단돈 만 원짜리 경보기만 설치했어도 참변을 피할 수 있었다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민박의 안전 점검을 강화하는 대책을 내놓지만 떠난 아이들은 이제 돌아오지 않습니다. 모든 언론은 인재라고 난리를 치고 정부는 대책을 쏟아내는데 늘 똑같이 난리치고 대책을 내놓지만 마냥 제자리입니다. 안전의 불감을 넘어서 불안전한 일상에 익숙해진 듯 보입니다. 제천 참사 이후 정부 대책은 봇물 터지듯 했지만 참사와 재앙은 결국 개인의 불행으로 끝나고 대상을 바꿔가면서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제천 화재 참사와 유사한 일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를 우리는 희생자들처럼 지금도 알지 못합니다. 유족들이 책임자 처벌에 매달리는 이유도 사람을 벌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반복되는 참사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데스크 논평입니다.